또 이제 그 땅에 묻으면은 이게 다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 어떤가요, 실제로? 그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미생물일 뿐에다가 그쵸, 예. 나중에 파면 그냥 땅이 돼 있을 네, 거야. 흙이 돼 있겠죠? 예, 흙이 돼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10년 지난 거기를 파봤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그 파는 데 취재를 해봤더니 구덩이가 한 사람 키 높이 정도 이상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냄새 나기 시작해요. 정말 제가 살면서 제가 좀 비위가 약한 편이긴 한데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거든요. 엄청난 악취가 나고 그게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 암모니아 가스를 그대로 계속 마시면 죽거든요, 사람이. 네, 근데 우리는 방독면을 쓰고 이제 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곤죽처럼, 그러니까 땅 색깔이 달라요, 거기만. 그래서 그 약간 회색의 흙들이 이렇게 다돼 빨갛지. 있고 뻘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마대자루에 이렇게 쌓여 있던 그런 사체들은 하나도 안 썩었어요. 미생물이 그 마대자루 플라스틱을 못 뚫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후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묻어 놓으면 다 끝이다? 아니죠. 비 내리면 그게 침출수가 지하수로 그쵸. 들어갈 거고, 그쵸. 그게 다 다시 퍼져갖고, 옆에 논이라든지, 뭐, 우리가 먹는 곡물, 곡식,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재처리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다 파서 3년 이내에 그거를 다시 열처리해갖고 퇴비화시킨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 안에 팠더니 그래요. 그래서 문제 많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저걸 저렇게 놔두면 어떡하냐, 우리가 먹는 네, 지하수나 곡식에, 뭐, 예. 막 그러는데, 이게 질소산화물이, 그 사체가 있던 그 부분에는 질소산화물, 우리가 옛날에 비료할 때 뭐, 인, 질소, 뭐, 그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식물한테. 근데 질소산화물이 엄청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웃자라거나, 그 논의, 뭐, 벼 같은 게, 아니면은 파란 초록색이 짙어져요, 그 부분만. 근데 그런 거를 먹었을 때, 뭐 그런 곡물을 많이 먹었을 때 인간한테 좀 해롭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재처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땅에 묻던 시절에는, 우리도 2010년도에 그냥 땅에 묻었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침출수를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펌프가 계속 지금까지도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정화시켜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재처리를 하는데, 어떤 곳은 농장주가 자기 돈으로 하고, 어떤 곳은 이제 국가에서 하고,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PVC인가? 그큰 통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넣었다가 그걸 다시 이제 이동식 사체 처리기가 와서 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 그 비료가 되거든요. 네. 유기화학 비료가 되는 거죠. 화학 비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생유기 비료가 돼서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재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재처리를 안 하면 그 질소 산화물이 엄청 많은 그냥 아까 썩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열 처리를 하면 그 안에 나쁜 뭔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죽어서 어떤 영양소처럼 그런 질소 산화물 그런 것들만, 질소 비료처럼 그런 것들만 남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땅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냥 네. 단백질이 그대로 그렇게 눌려서 네. 퇴적돼서 있는 거니까 아. 땅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애초에 해서 묻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되니까. 아, 속도 때문에. 네.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큰 차에다가 다 실어요. 네. 사체들을. 네. 그래서 국경지대에 정말 큰 공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열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아, 그 업체가? 예.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지 업체가 있는지. 네. 근데 국경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하겠네. 그 산업처럼. 아. 우리나라는 그게 네. 제 생각에는 네.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어디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동식 사체 처리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네. 거기서 렌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넣어서 막 고열에 이제 네. 확 돌려갖고 뭔가 퇴비처럼 만드는 거죠. 그럼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은 이 살처분과 백신 어느 걸 선택하는 나라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제일 어려운데, 네. 자, 단일 나라로만을 따졌을 때, 네. 그럼 보세요. 네.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네. 백신을 맞히는 나라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 나라 하나예요. 네. 네. 우리나라는 안 맞춰요. 네. 1대1이에요. 네. 영국도 안 맞춰요. 네. 2대1이에요. 네. 뭐 다른 웬만한 서유럽 국가 다 안 맞춰요. 네.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다 맞춰요. 네. 일본도 그렇고 네. 백신을 네. 조류인플루엔자의 그 경우에는 네. 안 맞춰요. 근데 개체 수는 누가 더 많을까요? 중국이 더 많겠죠. 네. 홍콩 중이 더 많겠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백신의 역사랑도 좀 다르고, 네. 축종과, 네. 그 바이러스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은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백신으로 해서 살처분 안 하겠다. 막 네. 그런 막 포부를 밝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영국은 아, 그래도 살처분 해야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구제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백신이 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비교적 최근에 백신이 나왔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효능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어떨 때는 막 병이 너무 빨리 퍼지면 백신 네. 쓸 수밖에 없죠. 그거는 고병원성이라고 하더라도 네. 조류인플루엔자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나라가 많고 어떤 나라 적고 그렇게 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계속해서 네.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하나의 정책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백신도. 네. 염두에 둬야 된다. 네. 2010년, 11년 구제역 파동 때 네. 우리가 올리원 정책으로 살처분만 네. 했잖아요. 네. 결국 못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백신이 늦게 왔잖아요. 네. 물백신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네. 2월, 3월인데도 추웠대요. 네. 2월을 특히 막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왔대요. 네. 백신이 준비 안 돼서 영국 퍼브라이트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시간 걸렸죠. 네. 그거를 전국에 뿌리는데 시간 걸리죠. 그쵸, 네. 그다음에 접종하는데 네. 날씨가 네. 백신 이거 안 들어갈 정도로 추운 거예요. 소들도 추우면 네. 움츠러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백신도 얼잖아요. 네.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더 많은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백신은요. 항원 뱅크를 이렇게 쭉 다 갖고 있으면 네. 네덜란드가 하는 방식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선진국이 구제역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네. 그 백신 방식이 백신을 비축해 놓는 게 아니고 항원을 가지고 있고 그 타입에 따라서 네. 이틀 만에 제조를 해서 유통까지 끝내는 거를 목표로 백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모든 국가에 뭐 개발도상국이든 뭐 그런 데까지 다 퍼지게 되면 그 병은 굉장히 컨트롤하기 쉬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구제역은 백신 맞추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아직까지 백신이 그렇게 뭐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바이오 기업 막 바이오 선두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 좀더 다양하게 백신도 좀 고려를 하면서 좀더 다양한 것들을 대비를 해놓자 이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쵸.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과 관련돼서 항상 정부가 어떤 매를 맞고 있잖아요. 동물의 방역은 더 어렵거든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막 그런 걸로 방역 이슈가 그렇게 해석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저는 우리나라가 방역을 되게 잘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그 세계의 유수의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한국 정도면, 백신도 항원뱅크 마련해 놓고, 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한다고 그 당시에도 벌써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 잘못한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방역은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100%. 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기도 어렵고, 그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한테 오는 그 바이러스 종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 될까요? 30% 될까요? 예.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들은요,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에이즈, 뭐, 전부 다 인수공통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HIV, 그 다음에, 사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계열의 이런 바이러스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병에 걸려. 서로가 혐오하고 서로 너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방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초에 코로나가 지금보다 막 훨씬 더 극심한 공포에 있을 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보다 우리 인류애가 더 위대하다. 바이러스는 단세포의 뭐 어떤 그런 정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더 위대하다. 난 그걸 믿고 있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살처분 그래서 누가 쟤 때문에 누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쟤 때문에 걸렸어. 혹은 뭐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뭐 나라 막 민족주의로 막 그렇게 갈리고 또그 다음에는 공무원 때문에 중앙정부 때문에 방역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든 이그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그런 거든 그런 방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다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코로나는 우리나라 처음에 방역, 뭐, K방역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는 항상 매년 구제역이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든 거기에 노출돼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을 계속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스크린 계속해요. 이미 코로나가 이슈화되기 전부터, 두달 전부터인가, 코로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 대책을 다 미리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네. 비교적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그 당시에는 진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미크론 같은 게 우세종이 되면서 네. 이제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네. 이 방역의 기본 개념이 그 살처분과 백신을 막 저울질하던 그 동물 방역에서 네. 왔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 방역의 기본 원칙은 네. 공간 방역이거든요. 네. 우리 지금 처음에 우리가 네. 예,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서유럽 서구 국가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면 네.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공간 방역을 했어요, 코로나. 네. 그게 다 살처분에서 온 겁니다. 살처분이 공간 방역이거든요. 아. 잘 못 차단하고. 아. 접촉 안 하게. 네.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그, 김기훈 교수님 그 논문에 있는데. 네. 생활 방역으로. 네, 맞아요. 네. 손 씻으세요. 마스크 네. 많이 쓰세요. 네. 그래도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네. 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탁 쓰고 네, 그쵸. 야 만나지 마. 네. 그리고 서로 안 만나고. 네. 그게 가능했던 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그게 아 있구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살처분과 백신과 이 동물의 방역에서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겨울만 되면 뉴스 틀면 그 방역복. 네. 사람들 왔다 갔다 그쵸, 보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DNA에 네. 약간의 그 방역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거죠. 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스웨덴인가 그 나라에서 제일 코로나 초기에 집단 면역 한번 했다가 실패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 대륙의 그 성향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정책 이반자라든지, 뭐, 학자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약간, 뭐, 도시인들, 뭐, 시민들? 아니면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그, 살처분에 대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자도, 네. 아무런 무베이스에서 연구할 네. 수도 없고, 네. 학자가 결국은 돈이 있어야 연구하잖아요. 네. 그럼 돈이 있다, 돈이 그쪽으로 돈다는 거는 네.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네. 우리가 방역의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자, 하나로만 막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네. 앞으로 어떤 변이가 올지 몰라? 그럼 네. 코로나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백신 제조 시설부터 시작해서 네. 또 그거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도 네. 조금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네. 동물이니까 무조건 죽여야 돼 이게 아니고 네. 저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도 되게 과학적인 저런 백신 제조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려고 하면 그래 백신 맞아도 이때까지 맞은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 괜찮은데? 근데 자꾸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네. 결국은 정책을 하는 사람은. 그쵸. 네. 예, 그걸 따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고, 저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놓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내가 이기적으로 그냥 나는 깨끗하고 무조건 살처분하고 백신 안 맞고 그런 것만 먹을래 이런 것보다 나도 좀 내 집에 강아지한테 예방접종 놓듯이 가축들도 주사를 맞고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좀 포용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방역 선진국으로 나갈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인식부터 좀 바꿔야겠네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정책이 네.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